took its chance on you, lady. 우리는 삶을 위해 끝없이 달려왔다. 그런 삶의 자유로운 나비의 날개짓처럼 한 조각 쉼표.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This could be something. 통영은 다도해가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국내에서는 가장 길대요. 1975m? 한국은 세계에서 섬이 많은 나라. 그 중에서도 500개가 넘는 다도해를 거느린 통영. 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멋있다. This could be something like love. This could be something. Did you know I'll feel lost if you don't find yourself? 미륵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모습.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화가 아닐까? 야, 여기는 진짜 완전 장치야. 여긴 다시 와도 멋있다. 한려해상의 거대한 그림이 이곳에 담겨 있다. Turn your eyes from me now.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공간인 한산도를 품은 3층이 해안길. 한산도를 바라보며 길게 이어진 해안길은 잔잔한 풍광을 따라 가볍게 걷기 좋은 길이었다. Did you know I'll feel lost if you don't find yourself? 이따금씩 그리웠던 바다 파도 소리, 도시 빌딩 숲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보는 탁 트인 자연 앞에 신났어요. 출발! 가자! 우리 밖에 없어! 도시됐다! 스릴 만점 꿀잼부장. 신나게 달려보는 스피드만큼 내 안의 스트레스도 탈탈 털어버려요. 내 마음 깊숙이 잠들어 있는 동심을 만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육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모세의 기적 순매물도. 소매물도에서 최고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망태봉 전망대예요. 한국 같지가 않아. 통영의 나폴리 같은데? 소매물도와 등대선물 있는 약 80m의 몽돌 해변은 썰물때 드러나고 밀물때 잠기는 신비한 바닷길이에요. 파란 바다의 수직 해안 절벽과 푸른 초지, 새하얀 등대가 매력적인 등대섬, 소매물도를 다시 찾은 이유였어요. 여기 등대섬에 오고 싶으면 물때를 맞춰서 소매물대에 오는 게 좋아요. 이 등대섬의 등대가 지금은 유인 등대래요. 이국적이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보물섬, 소매물도. 통영의 끝자락 아름다운 자연 속에 꼭꼭 숨어있는 작지만 예쁜 사찰, 미래사. 우리만의 언택트 여행이 가능했던 자연과 동화되는 곳이었어요. 미래사 옆 편백나무 숲길. 피톤치드 가득한 힐링의 공간에서 심의 여유를 가져보았다. 코로나 시대에 이거 보고 걷는 것도 이렇게 소중한 일상이었네. 그러니까. 좋다. 좋다.
해저 터널이야. 바다 밑에 간대.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이라 더 의미 있는 통영 해저 터널.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던 오래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은 벽화들로 가득한 마을. 여기 동피랑 마을인데 동피랑이 동쪽 벼랑이라는 뜻이래. 그림도 되게 잘 그려놔가지고 되게 이뻐. 입구에서 10여 분 걷다 보면 어느새 꼭대기 동포루에 도착해요. 탁 트인 바다 전망의 통영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요. 일몰로 유명한 통영수산과학관. 흐린 날씨 탓에 일몰을 볼 수 없었지만 다시 찾아오라고 아쉬운 여운을 주네요. 여행이란 일상의 의무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그 여행이 아주 특별하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그 안에서 여유를 찾고 새로운 나를 만나보는 것.